안녕하세요. 보양나무 뽕입니다. 덥죠? 아마 얼마 안 있어서 이 더위도 물러간다네요. 오늘도 주일 아침에, 제가 이때까지 수집한 것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핀 꽃이에요. 멋지게 감상하시고, 저도 이렇게 처음 이 다성으로 이렇게 피는 거는 처음 봤었습니다. 이 꽃이 좋아서 제가 수집을 했지만은 올해 처음으로 피워주네요. 종전 스탄호피아들은 두 송이나 세 송이나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, 요 아이들은 다성으로 꽃도 크게 이래가지고 피는데, 향은 이 종전 스탄호피아하고는 틀리게 조금 고급스런 무스크 향으로 그렇게 이래가지고 나는 걸, 나고 있어요. 지난번 스탄 호피아는 조금 톡 쏘고 이래가 바닐라 향으로 났는데, 요 아이들은, 굉장히 조금, 반할 정도로, 감미로운 향이에요. 저도 이렇게, 한개한개 수집해가면서 이런 꽃이 필 때, 정말 이래가지고, 멋진 아이로 피줄 때 아니십니까? 기쁨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죠. 진짜 제가 봐도 아니십니까?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. 멋진 아이죠. 그래도 뭐, 저는, 제가 구입한 것 중에서는 스탄호피아가 지금까지는 최고로 멋지게 핀것 같아요. 아마 이 맛에 꽃을 키우는가 봅니다. 그냥 저희는 이런 유튜브에 이런 관심을 받기 위해서 무작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꽃 올리는 것보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혀 다른 색다른 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래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덥지만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부양에 이런 꽃도 있다는 걸 아시고 멋지게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뭐 좋은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무풍입니다.